경북도의회 배진섭 의원 제342회 임시회의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%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배진섭 의원이 조례 제정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동일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.